2023년 5월부터 듀오링고 시험이 개정되었습니다. 듀오링고는 세계 최대 언어학습 플랫폼으로 온라인 기반 공인 영어 시험입니다.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대학 및 기관들이 해당 시험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여 대학 입학 시 영어 점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5월부터 시험이 개정되었습니다. 크게 상호작용하며 듣기라는 새로운 유형이 시험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 유형이었던 듣고 선택하기가 삭제되고 말하기 샘플이 성적표 점수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상호작용하며 듣기 유형은 5개에서 6개 문항으로 특정 설정된 상황에서 대화 텍스트가 제시되는데 질문에 대한 대화 텍스트가 비어있으면 해당 빈칸을 채우는 것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말하기 샘플 시험은 이전과 달리 채점되어 시험 점수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 수준이 이전에 비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토플이나 IELTS 시험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듀오링고와 IELTS의 공통점으로는 두 시험 모두 말하기, 쓰기, 듣기, 독해 총 네 영역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IELTS의 경우 각 영역을 나누어서 시험을 보지만 듀오링고는 한 문제에서 네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듀오링고 영어 시험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는 응시료 $59, 토플 $255, IELTS 245에서 $255, 토익 $85보다 시험 응시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는 컴퓨터와 카메라만 있다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완료 후 48시간 내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단 온라인 기반 시험이다 보니 부정행위에 매우 민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카메라 응시 방법이나 소음에 신경을 써서 응시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네 가지의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매겨 성적을 제공합니다. 읽기 및 쓰기 능력, 이해력, 대화, 그리고 영어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듀오링고의 쓰기와 말하기 부분의 시험은 채점을 AI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견되면 점수가 감점되므로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듀오링고의 시험 점수를 토플, IELTS, 토익, 그리고 CEFR 점수로 전환해보자면 듀오링고 150점은 토플 118에서 120, 토익 990, IELTS 9.0, 그리고 CEFR C2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토플 IBT 45점 또는 IELTS 5.0 점수가 필요한데 듀오링고 시험 점수로는 이제 75점 이상으로도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위권 미국 대학은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듀오링고는 무료 연습 시험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험 전에 먼저 연습해보고 시험에 응시해보시길 바랍니다.